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한글로 쓰여진 소설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홍길동전. 자, 오늘 이야기는 홍길동! 슝! 옛날 조선시대 세종 임금님 때 홍이라는 성을 가진 높은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인영으로 본처의 자식이었고 작은 아들 길동은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사랑도 못 받고 길동은 나이가 들수록 슬기가 뛰어나 하나를 들으면 백 가지를 깨달았고 남몰래 닦은 부에는 그 경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 서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만 하인들한테도 별시를 받고 살아가지만 당당해야겠어. 집안의 다른 식구들이 나를 모함하여 해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곳에서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래, 떠나자. 슝. 하루는 온종일 걷다 보니 깊은 산속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산적. 어이, 그래, 우리 산적에 두목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두목이 되지? 내가 될까? 아니면 네가 할래? 바로 그때 내가 너희의 두목이다! 당신이 뭔데 우리의 두목이라는 거야? 만약 저기 있는 바위를 들어서 멀리 던지면 내가 당신을 우리의 두목으로 받아들이겠어. 야이차. 자, 좋소. 그럼 자, 내가 바위를 듭니다. 옆전. 자, 던집니다. 슈슈. 하늘이 우리를 도우사 장군을 보내셨다. 부디 우리의 두목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후로 길동은 부하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그 무리를 활빈당이라 이름하여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각 고을의 원님 중에서 의롭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동 장군님께서 이렇게 또 쌀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길동 장군님께서 우리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주시는구려. 구려구려. 갈수록 길동의 명성이 높아지자 원님과 대신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임금님께 거짓으로 고해 바쳤습니다. 임금마마, 홍길동이라는 큰 도적이 나타나 온갖 조화를 부리면서 나라의 재물을 훔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사오니 부디 군사를 보내어 홍길동을 잡아 주시옵소서. 전하! 포도대장은 듣거라. 팔도에 군사를 풀어 홍길동을 당장 잡아오거라.
알겠느냐? 이 소식을 들은 길동은 집으로 호사비 일곱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호사비들이 기지개를 키면서 진짜 홍길동처럼 사람이 되었습니다. 팔도로 흩어진 여덟 명의 길동은 온갖 술법을 부리면서 나쁜 원님들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여봐라, 저 길동을 잡아라. 내가 저 홍길동 때문에 하룻밤도 편히 지낼 수가 없구나. 모든 재산과 쌀을 다 가져가다니 당장 저 길동을 잡거라. 사태가 이렇게 되자 각대 군사들은 홍길동을 잡으려고 죄 없는 백성들까지 한패로 몰아 괴롭혔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된 길동은 직접 군사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내가 길동이니 어서 날 잡으시오! 이렇게 하여 사로잡힌 길동은 꽁꽁 묶인 몸으로 서울로 보내져 임금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 못된 주고 홍길동 당장 감옥에 가다두거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각도의 군사들이 저마다 홍길동을 잡아 올리는 바람에 홍길동은 하나가 아니라 여덟 명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누가 홍길동이냐? 누가 진짜 홍길동이냐? 여봐라, 누가 진짜 홍길동인지 밝히고 이놈들을 모두 처형하거라, 알겠느냐? 바로 그때 임금마마, 제가 바로 그 홍길동입니다. 임금마마, 나쁜 벼슬아치들을 모두 물려주신다면 제가 스스로 잡혀오겠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셋내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흉. 아이고, 홍길동이 비록 재주가 있기는 하나 귀신이 아니라면 그 출생이 있을 게 아니냐. 여봐라, 임금마마, 알아본 즉 홍길동은 이전에 이조 판사를 지낸 홍대감의 소자인데 효심이 지극하다니 그 아비와 형을 잡아들이면 제 발로 찾아와 용서를 빌 것이옵니다. 그래, 홍대감과 그의 형. 오케이, 그래. 그럼 둘을 감옥에다 가두거라. 그리하여 길동의 형과 아버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을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붙였습니다. 홍길동은 보아라! 너의 죄 때문에 너희의 아비와 형이 옥에 갇혔으니 스스로 나타나 잘못을 뉘우치면 그 죄를 용서하겠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이고, 나라가 썩었구만, 썩었어. 정말 썩어도 한참 썩었구려. 깽! 곧 반응이 있었습니다. 길동이 눈물을 흘리며 대굴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나를 가두시오. 대신 아버지와 형님을 풀어주시오. 오호, 참 젊은이가 효심이 기특하구나. 어디 너그럽게 용사여 벼슬을 내릴까? 임금마마, 홍길동은 큰 죄인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길동은 감옥을 부수고 뛰쳐나와 나쁜 대신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너희 같은 무리부터 없애야겠다. 어진 선비는 모략하여 내쫓고 백성들을 괴롭혀 재물이나 빼앗는 간신배 같은 놈들 횡증! 임금님은 그제서야 사실을 깨닫고는 나쁜 대신들을 모두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이고, 길동이 때문에, 아이고, 우리 신세가, 아이고. 오호, 홍길동에게 큰 벼슬을 내려야겠다. 여봐라. 그러나 길동은 이를 사양하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이끌고 먼 남쪽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나라 율도국을 세운 길동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 이름을 크게 빛내면서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홍길동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도둑질과 폭력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흉.